전기도둑들에게 난공불락으로 알려진 건전 패밀리의 집. 하지만 난 끝까지 들키지 않고 살아남아 이렇게 전기를 훔쳐먹고 있지. 크크크. 내가 누구냐고? 난 바로 내온정수기 님이시다. 모두들 설마 내가 전기를 이렇게나 많이 먹는다고는 상상도 못하지. 옴녀옴념 맛있다. 아마 영원히 모를걸. 아, 배불러. 잡았다. 요놈, 계속 모를 줄 알았지? 깜짝이야. 어쩐지 어디선가 낭비되는 전기가 있다 싶었는데 설마 내 녀석일 줄이야. 밤시간에 쓰지도 않는 냉수와 온수 만들기를 반복하면서 그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전기를 먹은 거야? 한 달에 한 40kW시쯤. 그래봤자 연간 480kW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는 좀 봐주셔. 이런 뻔뻔한. 그 정도면 3인 가족이 한 달 쓸 전기에 5분의 1에서 6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인데 봐주긴 뭘 봐줘. 이 결과는 에너지 시민연대가 시중에 판매되는 냉온 정수기를 대상으로 측정 조사한 결과이며 기기에 따라 측정값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. 이제 그것도 끝이야. 이리 내놔. 아, 안 돼. 아, 결국 나마저 들키고 마는구나. 분하다. 무심코 지나친 냉온 정수기. 휴일이나 밤에는 꼭 콘센트를 뽑아 놓자고요.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. 냉온 정수기에 절전 타이머를 부착해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.